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와이프랑 같이 동두천에 있는 짱클럽이라는 모임에 놀러 왔습니다. 네, 오늘 짱클럽 회장님과 함께 몰래카메라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 와이프 급수는 현재 D조인데 A조분과 같이 파트너를 해서 그분을 D조라고 좀 거짓으로 소개를 해놓고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 와이프의 반응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와이프와 함께 동두천에 있는 짱클럽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모임 분들과 같이 재밌게 운동하는 모습을 브이로그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와, 모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전국대회 시합 여는 것 같은 규모입니다, 모임이. 여기 보시면 게임을 계속 짜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명단에 다 있고. 저희 이름도 있습니다. 저희 이름이 굉장히 체계가 잡힌 모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짱클럽 운동하는데 변두리 코에서 오셨어요. 여기 방문하셔서 촬영도 하시고 같이 운동하시러 오셨으니까 큰 박수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두리콕 TV 운영하고 있는 신유철입니다. 제가 지금 중랑구 사는데 오다가 렌즈를 제가 까먹고 놓고 오는 바람에 근처에 있는 안경집에 가서 렌즈 급하게 끼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6월 달에 짱클럽 시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좀 개최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응원의 메시지 전하고요. 오늘 브이로그 촬영할 건데 혹시 좀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참고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운동 되시고요.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임 계속 진행해주세요. 예, 어렵네요, 아직. 어렵습니다, 아직. 예.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 와이프 출동했습니다. 자, 이제 몰래카메라 진행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 와이프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김재균, 김현철, 이슬문, 서인성님. 확실히 덕콕에서 레슨 받은 이후로 클리어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루만에 진짜 길어졌다. 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약간 생각은 안 해요? 오. 에이저 드롭. 에이저 드롭. 오, 커버 갔어요. 와, 예, 좋습니다. 네, 지금 버스 제대로 타고 있습니다. 이게 자, 예. 약간 눈이 휘둥그레진 것 같은데? 코치들 잘 확인하세요. 양현, 송정인, 그럼 김준현, 주고요. 김남수님. 얻어 걸렸습니다. 오. 이점수 7번부터 들어가죠, 7번. 천은주, 박효민, 박정혜, 박정민님 3번 골 들어가세요. 3번 천은주, 여정현, 김민주, 이현정, 전영민님
두 번 코트 들어가죠, 두 번. 여정현, 김민주. 와, 에이즈 플레이, 에이즈 플레이. 어, 진짜 잘하시네요. 어. 거의 김동욱과 변두리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아! 아! 어, 뭐야! 아!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 오, 스매시 장렬. 이주현님 1번 부터 들어가세요. 박지원, 최인규. 와, 진짜 잘하십니다. 아. 이주현님 1번. 아마 제 와이프가 이렇게 에이조분이랑 파트너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연습 경기에서. 오, 좋습니다. 오. 자기 할 거 합니다, 지금. 어땠어? 떨렸습니다. 왜, 왜? 떨려. 아, 다 잘하셔가지고. 네, 파트너가. 파트너분이. 물어볼 초심. 에이저 아니야? 초심, 초심. 아니야. 아니, 봤어. 응답 물어봤어. 여쭤봤어. 아니야. 근데 되게 재능이 있어.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초심이야. 파트너분이. 형님, 저. 전현수, 정현우, 박효민님, 5번 커피 들어가세요. 지금 방금 치셨던 분이 초심이라고. 네, 이쪽은 초심이고 이쪽은 디조. 디조, 디조. 네, 파트너 보셨던 분 디조. 아, 디조. 너무 잘하셨어. 아, 어땠어? 방금 하고. 너무 잘하셔서 할 게 없었어. 서브밖에 안 넣었던 거야. 디조는 자기 파트너랑 합이 어때? 합은 뭐 너무 잘하시니까 내가 할 게 없어. 그러지 말고 같은 곡이니까 그래도 좀. 에이, 같은 곡. 어때는 좀 리뷰해보셔서 해주세요. 뭐야, 스매시 잘 때리시고 드롭도 너무 칼같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앞에만 지켜주면은 다 따먹네. 그리고 뒤에 커버 어땠어? 커버 잘하셨지. 잘하셨어. 근데 나는 그냥 할 게 없었어. 유동자, 최인형, 강남민이 6번 코트 가세요.
그립 그런 거 잘 안 되네요. 게임이 엉망입니다. 자, 이것으로 짱클럽 와이프 몰래카메라를 마치겠습니다. 왜? 아까 첫 게임 했던 분 에이즈 왜요? 자기 나랑 카톡 미리 했었거든. 첫 게임 자기 몰래카메라 하자고. 그니까 초심 뒤져라 했지. 안 믿었지. 근데 초심 뒤져라고 했으면 이상했지. 아니 내가 뒤에서 봤는데 이게 막 자기 막 앞에 빠진 거 이러고 가는 거야 나보고. 그니까 김동욱 뛰는 줄 알았어. 빨리 이거 분리수거하는 거 찍으라고. 저는 분리수거를 항상, 네, 체육관에 있는 쓰레기를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네. 아 형들 구독 좀 해주세요. 물이 있네요. 무슨 물이죠? 맛입니다. 네. 원효대사 해골물 아니겠습니까? 네. 아. 자기 브이로그 때문에 온 거야? 자기 몰래카메라 하려고. 진짜로 진짜야. 오늘 재밌었어요? 네. 저 오늘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압박감의 게임을 하다가 이게 좀 즐거운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니까 좀 힐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준저강 그 도전 끝내고 이렇게 모임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가실까요? 댓글로 아 맞다. 댓글로 또 저희를 호출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